자, 이제 여러분 결론입니다. 다시 뭐 한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뭐하고? 청량하고 성전 밖 마당은 뭐하지 마라? 자, 청량치 말고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그냥 두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 있잖아요. 이 심판은 하나님 그 그림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은 유월절을 시작해 가지고요.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요. 노고 그다음에 이제 노는 것이 이제 뭐냐? 이게 이제 길고 긴 여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나팔 절이 나오고 그다음에 속죄일 뭐 이렇게 대속죄일 내지는 그다음에 장막절입니다. 근데 장막절은 우리가 드디어 어디에 가는 겁니까? 하늘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럼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은 뭡니까? 심판이야. 다시 말해서 들어갈 사람하고 들어가지 않을 사람을 딱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조사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오늘이 딱 그래요? 와, 오늘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집에 이제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이 언제냐 하기는 레위기 몇 장이죠? 16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을 하니까 16장 여러분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 속죄일이 대속죄일이 16장에 나오는데요. 30절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모든 죄에서 우리가 그죠? 모든 어디에서 죄에서 누구 앞에 못 찾았네. 자,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뭐 된다? 정결케 되는데 무슨 날이더라? 무슨 날이더라? 이게 30. 인원들에게 뭐다? 이야, 진짜 오늘이요. 여러분, 큰 안식일은 뭐냐면은 절기 안식일하고 제7일 안식일이 딱 맞는 겁니다. 겹치는 날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이 그렇습니까? 이야, 제가 아주 중요한 날에 지금 이걸 하고 있네요. 그냥 이거 오늘 안 할 뻔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자, 이게 여호와 앞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만다.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16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요. 자, 유월절로 시작해서 오순절에 오게 되면서 제자들이 그죠? 굉장히 최악의 품성이었잖아요. 근데 뭐가 왔죠? 오순절 성령이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열매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 어떤 길고 긴 여름 이게 뭐 3월 6일이고요. 유대로 요거는 7월 1일이거든요. 요거는 7월 며칠입니까? 10일이고 요건 7월 15일부터 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해졌어요, 그냥. 근데 3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 이게 여름이거든요. 그냥 시간이 좀 지나다 보게 되니까 대속죄일은 뭐냐면은 역시 우리가 뭡니까? 뭐죠?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완전해졌다면 뭐가 필요 없죠? 대속죄일 필요 없죠.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장막절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모든 죄를 여호와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정결케 해야 되죠. 정결케 하는데요. 여러분 16장을 보시게 되면 몇 절을 보시느냐 하게 되면 7절입니다. 7절입니다. 또 그 맨 염소?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뭇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는데요. 그런데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두 뭐가 나오죠? 염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해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게 되면은 잡아 가지고 뭡니까? 성전 안으로 가지고요.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성전 어디로 갑니까? 밖 마당으로 그냥 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 개신교회가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여호와하고 아사셀을 갖다가 다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어디 들고 가니까? 어디로 데려가니까? 성전? 안에 그 하나는 뭡니까? 성전? 그런데 이 아사셀은 여러분 뭘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 그래서 여호와 앞에 뭐 된다?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니엘이 미래에 우리가 하늘 들어가기 직전에 있을 것으로 예언상으로 보았는데요. 그것이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찾은 겁니다. 14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쥐야 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뭘 입는다? 성소가 뭘 입는다? 정결함을 입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 쥐야 까지니 성소가 뭘 입는다? 정결해진다 했던 뭐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적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소가 정결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사 이제 심판으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제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성소가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죠? 성소가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우리였습니까? 우리였죠. 우리의 뭐가?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그 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가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품성의 완성으로 봤고요. 우리는 또 우리 품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는 또 계속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잖아요, 사실상. 자, 이게 뭔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다니엘 8장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니엘 7장부터 봅니다. 자, 다니엘 7장부터 어떤 파노라마가 또 하나 펼쳐지는데요. 그럼 7장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다니엘 7장부터 한 페이지 주시기 바랍니다. 자, 7장에 보시게 되면요. 9절 보세요.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뭐가 있다?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여러분 이 세포 속에 유전자 있잖아요. 이 유전자 속에 여러분들의 기록이 블랙박스처럼 100% 다 기록되어 있대요. 자,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하는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본인은 알죠? 아, 본인은 알잖아요. 거짓말. 그게 살짝 뭐 엉근슬쩍 거짓말을 해도 입은 바르게 말하고 속으로 거짓말을 한 것도 이 유전자 속에는 뭐합니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사기친 거,
거짓말한 거, 바람 피운 거, 술집에 간 거 이런 거 다 기록돼 있어요 지금. 아니 여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전자를 갖다가 탁 뜯어가지고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과거가 다 나온다면은 여기 앉아 있을 사람 그걸 끝에 놓고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안 되지. 그렇죠, 그죠?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한 시간, 여러분들이 사용한 돈, 여러분들이 화장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뭐 놀러 간 것까지, 모든 것들이 여기 이름 다 있어요. 야, 그 책이 펼쳐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마시라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책에 보게 되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써 있어요, 그냥. 저도 그거 보면은요, 아유, 그냥 막, 자신이 없어요, 그냥. 그죠? 이제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이제 하는 건데요. 자, 7장 여러분, 보세요. 7장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뭐가 나옵니까? 자, 다니엘이 이상을 보는데요,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 나오고요, 곰 나오고요, 표범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 나와요. 자, 몇 짐승? 자,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고요, 8절에는 뭐냐면은 마지막 짐승은, 마지막 넷째 짐승은 무섭고 하여튼 놀라운 짐승인데요. 요 놈은 뿔이 몇 개? 근데 이 열 개 가운데서 몇 뿔을 뽑고? 세 뿔을 뽑고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더라? 작은 뿔이 나오는데 요 놈이 사람처럼 뭐가 있어? 입이 있어가지고 큰 말을, 참남된 말을 합니다. 요 장면이 하나 딱 보였어요. 요 장면이요. 그러니까 요 장면이 딱 보이니까요, 이 작은 뿔이 딱 등장을 하니까 7장 9절 10절에는 무슨 장면이 오죠? 자, 하늘에 뭐가 놓이고, 아까 읽었죠, 그죠? 왕자가 놓이고요, 그 다음에 심판을 베푸는 뭐가? 책들이 쫙 열립니다. 그러면 또 발전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는데요, 7장 12절 보니까요, 12절 보니까요, 아, 11절이네요.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어? 여기 짐승이 나왔는데요. 자, 7장 11절하고 12절이죠? 그죠? 보는데, 이제, 하나님의 왕자가 놓이고 심판은 베푸는 책들이 나오니까, 그죠? 자세히, 이때 같이 자세히 보게 되니까, 한 짐승이 뭐하고? 죽임을 뭐하고? 당하고, 남은 짐승은 생명이 보존되어 뭐 정한? 시기가 뭐 되기를 뭐 기다리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근데 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짐승이 생명이 보존돼 정한 시기를 기다릴 때에 여기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13절 보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재미있습니다. 자, 드디어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 그 나라는 마다 폐하지? 누가요? 누가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 앞으로 지금 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딱 인도돼가지고 뭘 받았다? 나라와 영과 권세와 영광을 받았어요 지금. 그럼 인자 같은 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제일 먼저 나온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있어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인자 같은 이가 다 어디로 갑니까? 심판,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기록된 심판의 책들이 펴놓인 하나님 앞으로 탁 갑니다. 왜 갈까요? 하여튼,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죠? 전부 다 뭐만 했죠? 뭐만 보죠? 작은 뿔만 보잖아요. 이런 건 안 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보좌로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고 이 나라는 영원히 마지 않는다? 이걸 딱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받고 나니까 여기서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7장 15절부터 또 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냥. 여기 보면 이런 답이 딱 나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분명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말 것이로되.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미래에 일어날 내 왕입니다. 그죠? 이제 일어날 이제 내 왕인데 내 왕이라 되놓습니까? 세상 일어날 것이로 돼. 여기 또 보일까요? 그러면 이 내 짐승이 내 왕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뭡니까? 미래죠. 그러니까 내 짐승이 내 왕이 일어날 때에 또 여기는 또 무슨 변화가 오는가? 또 7장 몇 절입니까? 16절 보게 되면요. 자, 드디어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뭘 넣는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누가? 성도들이 뭘 넣는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누가 받은 나라죠? 누가 받은 나라입니까? 아, 여러분 이런 걸 지금 이게 순서대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뭘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요 순서가 처음에는 바다에서 총체적으로 딱 보였습니다. 내 짐승 작은 뿔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남은 짐승이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 이를 때에 인자 같은 이가 딱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나라를 딱 받아요. 그리고 이제 내 짐승이 내 왕이 세상이 뭐합니까?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누구? 우리들에게 뭘 줍니까? 나라를 딱 줍니다. 나라를 주려고 이제 딱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7장 17절부터 보게 되니까요. 15절, 제가 보시는 15절. 19절이네요.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일은 철이요 그 발톱은 놓으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왜 넷째 짐승의 짐승을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을까요? 몇째 짐승요? 진상을 알고자 했을까요? 작은 뿔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그 뒤에 넣어줘, 그죠? 20절에 뭐라고 넣습니까?
20절에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입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라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자, 여기에 뭐가 나왔다? 작은 뿔이 몇 뿔을 뽑고? 자,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때에 여기 20절까지 봤습니까? 7장 또 몇 절입니까? 21절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될 때에 21절을 보게 되니까요.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고. 아, 여기까지 와야 되네. 이 뿔이 성도와 싸워 뭐 했다? 뭐 이겼고 되니까요. 22절에. 그게 작은 뿔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거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 보십시오. 22절에. 야,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모하였고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뭘 받았더라. 그러니까 성도와 싸우게 될 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 누가? 인자가 성도를 위하여 뭐하더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신원합니다. 중보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뭘 얻었더라? 끝까지 가면 재미있습니다. 7장 또 몇 절? 23절입니까? 자, 또 보세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더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보세요. 그가 작은 뿔입니다.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변격하게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 자, 그러면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자,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여기서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첫째 뭐 뭡니까? 지극히 하는 일이 25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뭐하고? 대적하면. 또 그 다음에? 성도를 괴롭히고요. 그 다음에? 때와 법을 또 뭐하고? 변기코 자고. 그 다음에요? 한때와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딱 지나고 나서요. 7장 몇 절입니까? 26절 보게 되면 26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에 뭐가? 심판이 뭐 된 적? 시작된 적? 뭐가 나옵니까?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끝까지 뭐 한다? 그의 뭐? 권세는 빼앗기고 끝까지 뭐 한다?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요? 나라와 근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누구에게?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말이라. 아,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뭐가? 성민이 뭘 받더라? 나라를 받는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이 심판은 누구에 대한 거죠? 우리에 대한 겁니까? 작은 뿔에 대한 겁니까? 누구에 대한 거다? 누구에 대한 거다? 자, 작은 뿔이 이런 짓거리를 할 때 절정에 이르렀을 때 뭐가 시작됐다? 심판이 시작되고 그의 권세가 끝까지 만다. 멸망하고 우리가 뭘 받는다? 영원한 나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표대는 목표는 우리입니까? 작은 뿔입니까? 보고도 몰라요? 작은 뿔. 그렇죠, 장론이. 지금 뭐, 자, 심판이 시작된데 그의 근세는 누구죠? 그가 누구죠? 작은 뿔이, 요런 짓거리는 작은 뿔이 근세가 꺾이고 끝까지 만다.
망한다는 거. 자, 심판은 목적은 우리다 누구다? 작은 뿔이야.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했죠?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거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 몇 장까지 갑니까? 자, 8장 9절로 여러분 14절까지 갑니다. 이게요. 쭉 갑니다. 자, 8장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뭐가 나오죠?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어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허졌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행통하였더라. 자, 9절부터 몇 절까지? 12절까지는 누가 하는 활동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뿔이 하는 활동이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이 작은 뿔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가지고요. 그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하고? 폐하여 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뭐 지극히 높으신 자를 뭐 대적하고, 성소를 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뿔이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여기 8장 13절하고 14절에는 재미납니다. 자, 13절 보세요.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인고 했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건 그냥 구구시험이에요. 구구가. 보세요. 작은 뿌리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 이런 짓거리를 했죠. 그런데 13절에는 작은 뿌리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언제까지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야. 그죠? 물으니까 언제까지 한다? 2300주야까지 작은 뿌리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그때에 2300주야가 되면 성소가 뭐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성소가, 자, 다니엘 7장에는 심판은 누구에 대한 거다? 우리가 아니고 누구다? 작은 뿌리고요. 요 8장에는 작은 뿌리 요런 찌꺼리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뿌리 하는 찌꺼리가 요까지 하고 딱 만다는 거죠? 끝나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의 표대가 우리입니까? 작은 뿌리입니까? 이게 작은 뿌리예요. 그럼 작은 뿌리 하는 짓거리가 언제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작은 뿌리 심판을 통해 가지고 그의 권세가 끝까지 뭐하게 되면 멸망하게 되면 뭐가? 그럼 여러분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뭘 지으면? 죄를 지으면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어디에 뿌립니까? 휘장에, 성소 안에 휘장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 얼마나 뭐하게 됩니까? 더럽히는데 이것이 언제? 속죄일에 대 뭐입니까? 속죄일에 이게 뭐하게 되죠? 이게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정결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전은 계속 뭐해지니까? 더럽혀지죠. 그 더럽혀지는 건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더럽혀져요. 그런데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소가 더럽혀질 필요가 없고 성소가 뭐 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우리로 봤어요. 우리가 뭐 지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잖아.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심판의 핵심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다? 누구다? 작은 뿌리다. 자, 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보세요. 작은 뿌리 일어나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등장하고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또 발전하면서 작은 뿌리 이런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 신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탄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뿌리 극도의 이런 나쁜 짓을 합니다. 그때 작은 뿌리 심판이 시작되면서 작은 뿌리 뭐 해버리죠? 멸망하면서 성도가 뭘 넣죠? 나라가 어디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심판이 언제까지냐? 작은 뿌리 이 일을 하고 심판은 언제까지냐? 작은 뿌리 하늘에까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2300조가 끝나면은 이 심판이 돼가지고 작은 뿌리 뭐하고? 작은 뿌리 멸망하니까 성소가 뭐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아이고 여러분, 이걸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팍 돌아가면 좋겠는데. 미국 오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중독이 되면은 이 중독된 자들을 치료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자, 치료합니다.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안 없어지죠? 또 생기죠? 또 치료합니다. 많은 치료소들이 생겨도 마약 중독자들은 없어지는 것이 더 많아지요. 자, 마약 중독자들을 없애는 방법은 무슨 방법? 마약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마약 만드는 놈들을 뭐 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만드는 거나 재배하는 거나 마약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놈을 뭐 해버리면? 없애버리면 마약 먹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자,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심판을 베푸는 책에 보게 되는 게 우리 죄가 엄청나.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이제 이 심판을 베푸는 책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단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부터 죄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죄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죄가 생기면 피해를 입는 건 누구야? 우리잖아요.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히 뭡니까? 이제 심판대. 이게 재판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베푸는 책들을 딱 보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그냥 뭐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 죄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니까? 사단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은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죄값을 하나님이 뭐 해줘야 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불을 해야죠. 지불을 하고 죄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없애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갱륜이에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갖다가 요구하니까 그 죄값을 요구하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 그렇지,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지금. 보내니까 이 작은 뿔은 더 왕성해가지고 나중에는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때와 법까지 변개하게 되고요. 때와 법을 변개하니까요. 아, 법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 법을 따라가게 되면 줄줄이 뭐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때와 법을 변개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합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법을 바꿔 모르니까. 모르고 짓는 거예요, 그냥. 이걸 누가 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죄가 절정에 올랐을 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뭐 합니까? 신원하는 것은 이 죄들은 다 누구로부터 왔으니까? 사단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뭐 하면?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받아가지고 심판이 베푸는 책이 놓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앞에서 죄를 뭐 했다?
회개했습니다. 근데 내가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는 누구 때문에? 누가 꼬셔서? 사단이가 꼬셔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이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은 내가 막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그냥 놔두면, 사단을 그냥 놔두면 이 죄가 계속 많으니까, 계속되니까 내가 누구를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뿔이 심판이 시작된 즉 그의 권세가 끝까지 만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를 주는 장본인이 무해져버리니까, 사라져버리니까 죄를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성소에 가서 성소가 더럽혀질 이유도 없고, 성소는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없애버리니까, 사단을 없애버리니까 여러분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얼마나 멋지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이 사단에게 준 기간이 얼마냐? 그래, 네가 한번 보자. 1200 얼마? 한 때, 두 때, 반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요. 그런데 언제가 되게 되면? 2300주야가 되면은 그때는 뭐가 됩니까? 심판이 되면서 성소가 뭐 하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는 것은 누가 죽는 거다? 사단을 제거하니까 이 우주와 지구에는 죄를 주는 장본인이 없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 성소에 들어가서 더럽힐 이유도 없고, 성소는 영원히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구속의 경륜이 뭔가? 사단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피해는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이 뭐냐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가 율법을 만든 사람으로서 율법을 어기면은 율법의 값을 묻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누가 가서 하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가서 뭐하고? 해결하고, 그 죄의 진상을 조사해서 그 죄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죄를 가진 장본인 사단을 뭐 해버리자?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염소가 뭐냐? 여러분, 이 성소가 있는데요. 성소에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죄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성소가, 요 성소가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지성소고, 요 지성소 여기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럼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이 성소로 들어와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이 휘장에다가 피를 자꾸 어떻게 하죠? 계속 뿌려요, 그냥. 이게 들어가면은 냄새가 안동을 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 더러웠어. 근데 이제 한 때, 두 때, 반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해요. 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미혹해가 우리 죄를 짓도록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이제 여기 다 묻어 있죠. 근데 딱 우리가 하늘 장막절 들어가기 전에 한 날을 딱 정해 가지고 심판을 하는, 조사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염소가 몇 마리? 두 마리. 자, 한 마리는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고 아사사를 위한 염소인데요. 예수님 이 땅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살아보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어. 확인했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뭐하십니까? 치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피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죠.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은 죄, 심판을 베푸는 뭐입니까? 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은요, 계시록 4장 5장이거든요. 이게 심판을 베푸는 책, 이게 재판정인데요. 이 재판정이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이제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누가 씁니까? 누가 씁니까? 아니, 우리가 서죠. 우리는 뭡니까 이제? 죄인이에요.
그다음 여기는 누가 씁니까? 예수님이 쓰고 여기는 누가 씁니까? 그럼 사단이가 아까 여러분 뭐 하나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레위기 16장에 성도들은 스스로 말하 그러죠. 괴롭게 한다는 것은 다 우리가 괴로운 건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이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있죠. 사단이 하나님께 뭐합니까? 고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다 지었다고 다 고소해요.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뭐죠? 율법이죠. 그러면은 고소를 하니까 이 죄를 하나님이 책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사단 말이 하나도 안 틀렸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죽어야죠. 사단은 다 여유 있게 있죠. 그때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빗겨나고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앉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뭐가 된 거죠? 우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인자 같은 이가 누구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 한다? 신원하죠. 하나님, 사단이 고소한 내용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땅에 내려가서 보게 되니까 이 모든 죄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누가 했다? 사단이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이 죄인들이 나에게 나와서 내 피를 의지해서 죄값을 속죄했습니다 하면서 뭘 딱 내보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심판책에는 우리 죄가 다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는 책에는 뭐냐면은 우리 죄 위에 전부 다 뭐가 거져 있어요? 뭐가 거져 있어요? 빨간 피가 다 거져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대조하는 거예요 그냥. 대조하는 거 보게 되니까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 죄를 다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보이고 하나님이 이제 책을 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다 도말했어. 누가? 아 도말이 아니고 누가 죄를 대신 값을 치렀다? 예수님이 값을 치렀다는 걸 딱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 있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어떤 놈이 했다? 요 놈이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뭐 하는 거죠? 더 자세히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은 것들이 다 누가 뒤에서 안 보이게 사단이가 조종했다는 걸 하나님이 딱 판단하고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사단 말을 들어요? 예수님 말을 들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딱 심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 죄는 도말. 도말이 뭡니까? 완전히 없는 것처럼 딱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 안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머리를 안수합니다. 이거 왜 하죠? 인류가 지은 모든 죄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사단 아사셀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우리 모든 죄를 이제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아사셀에게 다 가져가지고 너는 뭐 해라? 성 밖으로 나가서 낭떠리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죽습니다. 이게 뭐다? 심판이에요. 누구를 없애버리니까? 사단을 없애버리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 성소가 더럽히실 필요가 없고 정결해지서 하늘은 영원히 죄 없는 하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준다? 예수님 우리에게 뭘 준다?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 있죠. 그건 죄가 없으니까요. 그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창세기 3장 15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구속의 경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세요.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뭘? 자 보세요. 내가 그죠?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로 그죠? 너면은 누굽니까? 뱀으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그죠? 여자의 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그죠? 뱀의 뭘? 머리를 마게 한다. 그럼 이 뱀의 머리 대가리를 마하는 거죠? 깨버리면 뭐하는 거죠? 죽잖아요. 죽으면은 죄는 우주에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은 여자의 발꿈치는 예수님의 뭐입니까? 십자가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부활이고 재림이에요. 부활이 뭐냐면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된 거다? 머리. 왜? 그전에는 사단이 머리였어요.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구석의 경륜은 왜 주어지는 이야기 되면은 여러분 이유가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13절을 보시게 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은 하와 변명했어요. 근데 하와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뭐함으로? 아 그렇게 지금 하와는 뭐 했다는 걸 알았어요? 뭐 했다는 걸 알았어? 속았다는 걸 다시 말하면 속았다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뭐 했다? 잘못했다는 걸 뭡니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가 속은 걸 알았어요. 그럼 하와가 죄를 짓긴 지었지만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뭐? 그럼 여자는 어찌됐든가 쏘가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를 지었잖아요. 쏘가스 지은 죄는 누가 해결합니까? 뭘 가지고 해결하죠? 십자가를 가지고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죄의 장본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막아버리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은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어디 달려 돌아가십니까? 아니, 나무인데 장소가 어디죠? 어디죠? 자, 이 골고다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 골고다에 의한 이야기,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름이 왜 나왔느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장군 어떻게 했죠? 싸워서 이겼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뭐냐 하게 되면 골리앗 장군의 머리를 자릅니다. 사무엘상인가 그 보면은 머리를 잘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어요. 자기 저 뭡니까 이 저 갑옷은 자기 집에 걸어놓고 머리를 잘라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언덕에 골리앗 장군의 머리를 여기다가 묻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동산을 사람들은 골고다인데 이 골고다의 뜻이 뭐다? 해골이잖아요. 해골이잖아요. 이 해골은 누구 해골이다? 골리앗 장군의 머리에 여기 딱 묻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 골리앗 장군의 골고다 장군의 머리가 묻힌 여기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에 이렇게 달리시는데 자 골리앗 장군의 머리는 예수님의 뭘 물고 있고요? 발꿈치를 물고 있고요. 예수님의 발은 골리앗 장군의 머리를 뭐 하고 있습니까? 깨 뭉개고 있습니다. 이야 키가 차죠.
여러분 십자가는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됐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뭐가 되었다? 머리, 임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누가 되었다? 예수님이 되었는데 누구를 까먹겠다는 거죠? 뱀 사단을 까먹겠다는 거죠. 자, 그런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다? 하늘에 올라가셨는데요. 자,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 하는가? 히브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여러분 1장 보시게 되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3절을 보게 되면은요.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막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어디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목적은 뭘 하기 위해서 죄를 정결케 하기 그럼 죄를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 이게 히브리서예요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 그죠? 12절 보시게 되면은요. 쭉 여러분 쭉 이렇게 읽어 보시게 되면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주는 뭡니까?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정 누구에게 보세요. 내가 내 원수로 뭐가 되기 때까지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디에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은 죄를 막이 하는 것. 정결케 하는 건데, 이 정결케 하는 것을 언제까지? 내 원수가 뭐가 될 때까지? 발등상이 되기까지가 대가리를 깰 때까지입니다. 원수의, 여러분,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꿈치가 마귀의 머리를 뭐하게? 상하게 할 때, 깰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건 언제까지? 발등상은 발로 머리를 말 때까지? 깰 때까지 하는데 깨게 되면은 죄가 완전히 뭐하게 됩니까?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망하는 거죠? 사단이 망하게 될 때에 죄가 뭐하게 된다? 완전히 여러분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베푸는 책들에 여러분들의 죄가 다 기록되어지지만 그것을 위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등장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됐죠?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하와가 지은 죄는 사단으로 꼬임을 받았잖아요. 꼬임을 받은 죄는 예수님께서 뭐하고? 속죄하고 죄의 근본이 되는 우리에게 죄를 가져온 누구를? 사단의 머리를 뭐하게 될 때? 깨게 될 때에 성소는 완전하게 정결하게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자. 예수를 보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때에 열째 재앙의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는 것처럼 마지막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일곱째 재앙의 마지막에서도 동방에서 오는 왕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뭘 입은 사람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입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봐야 됩니까?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예.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들 보지 말고요. 누구 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어요? 오늘 설교 예배 때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 큰 흔들림이 올 때 두 무리가 있는데 유다하고 누굽니까? 베드로 둘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어린 양에게로 베드로는 가서 살았고 유다는 어린 양에게로 가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요. 4장 17절 보게 되면은
17절 보세요. 야, 베드로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의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이렇게 해요.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할 때가?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게 참 어렵습니까? 뭐가 시작할 때? 심판이 시작할 때. 이 심판이 뭐냐면 이 조사 심판이. 심판이 시작할 때. 그죠? 의인이 겨우 뭘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그죠? 경건치 않는 자와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으리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애들 좀 불러오세요. 여러분 구원을 겨우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경건치 않는 사람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 말은 구원은 뭐하다?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역설적으로 말 구원은 너무 쉽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사람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뭘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구구 해독이 이렇게 어려워요? 구원이 겨우 받는다라고 할 것이면은 경건치 않은 자들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 말은 구원이 쉽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참 어렵네. 구공 다시 해야 돼. 구원은 쉽다 어렵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조사 심판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누구다? 사단을 제거함으로 성소가 영원히 영원히 뭐하게 된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는 없습니다. 누가 제거되기 때문에? 아니 사단이 제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없습니다. 희망 있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힘들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속절없는 모습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과 또 절망을 좌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 우리에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우주에 죄를 가져온 사단을 제거함으로써 전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신 이 심판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을 힘입어 그날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굴을 맞대어 보며 정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